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슬슬 AD 쪽 덱을 하고 싶은데 오늘도 연운 스타트죠? 기본적으로 연운 스타트를 했으면 연운으로 만들 수 있는 효진, 블루, 정의의 손길 그 정도 생각해 놓으라고 했습니다. 유닛들이 나왔죠? 우디르만 나오면 축구병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트런들 캔에는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필요가 없는 세주아니를 팔면서 1원짜리 유닛들을 전부 다 사놓을게요. 빌드업도 최대한 유닛들을 맞추라고 했죠. 효진이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효진이면 AP 쪽 빌드업을 하는 게 좋아요. 우디르도 안 나왔고 싸움꾼에 직스 잡아놓는 게 좋겠죠. 브랜드까지 잡아놓겠습니다. 지금 메타에서 괴생명체 쪽 빌드업도 굉장히 좋아요. 자, 이건 캐넨 팔면서 카직스까지 잡아 놓을게요. 자, 탱커는 싸움꾼이 될 것 같고 지금 딜러 라인이 직스가 붙었죠? 그럼 카직스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카직스 버리면서 레벨업 하고 브랜드를 투입해 줄게요. 그리고 아이템은 소호천사의 연운 이성인 직스한테 주면 되겠죠? 자, 효진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BF 쪽기 연운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소호천사를 만들고 연운을 내비두는 게 좋습니다. 블루 각을 봐주는 게 더 범용적이라고 했죠? 블루가 나왔습니다. 대천사는 지금 메타에서 굉장히 애매한 아이템입니다. 지금 괴생명체가 나왔죠? 자, 누누가 빨리 나왔을 때는 무조건 괴생명체를 투입합니다. 그럼 여기서 직스 이성을 버리느냐? 아니죠. 어차피 사이온이라는 탱커가 있기 때문에 직스 이성은 쓰고 있어야 됩니다. 자, 빌드업은 결정이 난 것 같아요. 괴생명체 싸움꾼 주문술사 브랜드도 폐호기 때문에 이따가 브랜드 이성이 붙으면 직스 아이템을 넘겨주면 되겠죠? 그러면 사이온한테도 아이템이 들어갑니다. 싸움꾼도 전부 다 잡아놓을게요. 이제부터는 이자를 챙길 수 있으면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워익 이성이 붙었습니다. 워익 이성이 붙었으면 사이온한테 아이템을 넣어주기 위해서 워익 이성을 쓰는 게 더 좋겠죠? 이자는 볼 수가 없으니까 레벨업을 눌러놓고 블루 브랜드 소호천사, 누누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주는 대로 초반 빌드업을 잘 짜면은 8레벨, 9레벨까지 무난하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블루가 있을 때 가장 좋은 덱은 카르마라고 했습니다. 카르마를 갈 수 있으면 가는 거예요. 안 나오는 경우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지팡이를 못 먹으면 장갑이 좋습니다. 보석 건틀렛, 정의의 손길 이런 아이템들이 있죠? 자, 지팡이 남았네요. 자, 주문술사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나머지 다 팔고 이자. 낙개템은 넣어놓지 말라고 했는데 칼리스타한테 지팡이 넣어놓으면 사이온이 지팡이도 가져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브랜드한테 아이템이 들어가지 않았고 싸움꾼한테 아이템이 들어갔다면 사싸움꾼이 더 좋았겠죠? 자, 사연승 좋아요. 자, 이 정도면 아이템도 얼추 맞게 들어갔고 괴생명체 빌드업이니까 5연승도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이기면 그라가스 한 마리, 지면 세트를 팔고 이자를 볼 겁니다. 와, 근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세죠? 무슨 판테온 이성에다가 세트 이성, 애쉬드 이성입니다. 와, 만났어요. 절대 이 스테이지에 나올 수 있는 스쿼드가 아니죠? 자, 이거는 못 이길 것 같아요. 게다가 브랜드가 물렸습니다. 아, 근데 이거 좀 아깝다. 그 브랜드가 조금만 더 오래 살았으면 이길만 했죠? 자, 세트 팔고 20원 이자 볼게요. 자, 브랜드 이성 붙은 거 좋습니다. 자, 원래 브랜드 이성이 붙은 시점에서 이 타이밍에 붙었으면 저도 사기를 친 거예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혀 아니죠? 자, 상대적인 게임입니다. 자, 이자 볼 수 없으니까 다 가지고 있고 뒤집기 안 좋아요. 진짜 잘 붙죠? 이게 전체적으로 잘 붙으면 나눠 먹기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싸움꾼 빌드업은 이제 더 이상 안 되니까 그라가스 팔면서 직스도 잡아놓는다? 당장 직스를 넣으면 타 주문술사까지 들어갈 수가 있죠? 이건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세요. 타 싸움꾼의 3 괴생명체죠? 저는 이미 빅토르가 이성이 붙었으니까 싸움꾼 빌드업은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확실히 싸움꾼이 처음에 되게 셉니다. 좋네요. 빛의 인도자를 가면 좋다고 했는데 딱 벨트가 나오면서 빛의 인도자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건 좀 고민되네요.
지금 레벨업해서 사주문술사를 바로 투입할 수도 있고 그냥 그대로 빌드업을 해서 빛의 인도자를 가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빛의 인도자나 주문술사나 만들어버리면 덱이 결정나버리죠? 자, 그러다 벨코즈랑 카르마 그런 것들이 안 나오면 게임이 말릴 수가 있습니다. 자, 원래 3-2에 6레벨 찍으라고 했는데 레벨업을 해도 딱히 세지의 시너지가 없으면서 어차피 연패를 타고 있죠? 처음에 빌드업이 중요하다면 그 다음에는 레벨업 타이밍이랑 리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자, 이런 거 보시면 어차피 했어도 졌어요. 질 바에는 이 자를 챙기는 게 낫겠죠? 자, 마찬가지로 연패를 타겠습니다. 자, 이 괴생명체를 섞어서 주문술사를 가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와, 여기도 너무 세죠? 여기는 리롤을 좀 돌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승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6레벨의 리롤을 쳐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6렙 리롤은 딱 두 가지입니다. 연승을 이어나갈 수 있거나 아예 5연패 태클을 탔을 때,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일 때 6렙 리롤을 많이 합니다. 잠깐만, 벨코즈가 있죠? 여기서 만약에 벨코즈가 남는다? 그럼 주문술사를 가도 돼요? 자, 이러면 주문술사 가겠습니다. 덱을 결정할 수 있는 핵심 4코 유닛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덱을 결정해 된다고 했어요. 레벨업하고 벨코즈를 넣어주면서 주문술사를 바로 만들어줄게요. 자, 이러면 사이온 주문술사가 되죠? 자, 이렇게 뒤집개로 아이템을 만들 시점에서 이제 주문술사는 확정이 난 겁니다. 자, 덱을 결정하는 그 요소, 핵심을 알아야 돼요. 어차피 연패 중이니까 저도 상관이 없죠? 근데 이겼네요. 자, 이겨도 좋습니다. 라이즈 좋고. 자, 칼리스타랑 교체하면서 주문술사를 넘겨주겠습니다. 자, 이런 망각 시너지까지 들어가죠? 자, 이게 괴생명체 주문술사 덱이에요. 주문술사를 만들 수 없었다면 7레벨에 완성되는 조합입니다. 자, 이거 빌드업 중에 하나니까 기억해놓으면 좋습니다. 자, 사주문술사가 초중반에서 굉장히 세죠? 지금부터 더 이상 뭐 할 게 없다. 그냥 바로 8레벨까지 가면 된다. 7레벨 때 신비술사, 8레벨 때 이성작, 그 다음에 9레벨 가서 고배류 단계를 받는 거죠. 거의 맥락은 비슷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보시면 다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신비술사가 안 나왔으니까 4괴생명체 넣어줄게요. 제가 벨코즈를 갈 때는 앞라인이 더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벨코스템이 나오지 않았지만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팽템이 나온 게 더 좋습니다. 지금 주문술사를 보고 있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죠? 네, 이렇게 빌드업을 한 다음에 나중에 브랜드를 자이라로 바꿔주면서 블루라는 아이템을 벨코즈한테 넘겨줘야 될 것 같아요. 벨코즈는 기본적으로 마나톤이 커서 블루나 쇼진 이런 게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팡이나 장갑 쪽 아이템이 나왔으면 좋았는데 안 나왔죠? 강템이 많으면 좋다고 했습니다. 자, 8레벨 때 덱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탱커 라인의 4주문술사. 이게 끝이에요. 그럼 탱커 라인을 뭘 쓸 것이냐? 그것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연승이니까 바로 8레벨 찍고요. 자, 4괴생명체보다는 밸류가 높은 탈익을 이용해서 기사 시너지를 받아주는 게 좋습니다. 가고일까지 바로 누누한테 줄게요. 자, 8레벨은 빨리빨리 가면 지금 메타에서 굉장히 좋다고 했죠? 4원짜리, 5원짜리들이 성능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연승을 이어나감과 동시에 기물을 먼저 찾을 수도 있습니다. 벨코즈가 나왔죠? 그냥 돈 쓸게요. 8레벨 때는 이자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쫙쫙 쓰는 게 좋다. 럭스 사주고 벨코즈 갈 때는 럭스 렐 3개를 쓰면서 3 구원 반자를 받으라고 했죠? 자, 럭스 2성이 붙었으니까 이사 대신에 넣어줄게요. 자, 이런 밸류가 높은 이성들은 어지간한 시너지보다는 더 좋습니다. 자, 쓰레쉬로 이 기사를 받을 바에는 탐코 이성인 럭스를 쓰는 게 훨씬 이득이다. 자, 주물력 쪽 아이템이 또 없습니다. 먹을 게 없을 땐 뭐다? 기물이다. 자, 레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러면 당장 3 구원반자를 받을 수가 있겠죠? 벨코즈 이성 붙었고. 자, 이거는 지금 워익을 뺄 게 아니라 탈익을 빼고 워익을 넣어야겠죠? 자, 이제 4코 이성도 붙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상황을 봐서 9레벨까지도 갈 수가 있다. 못 가는 경우는 또 못 가는 경우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기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리로를 돌려봤자 기대값이 낮기 때문에 싸움꾼으로 9레벨까지 가면 되겠죠? 와, 카르마 잘 나오네요. 자, 이건 레레 BF를 빼줄 겸 팔겠습니다. 자, 기사가 잘 나왔으면 기사 주문술사. 지금처럼 기사가 잘 안 나왔으면 싸움꾼 주문술사를 통해서 9레벨까지 갑니다. 야, 리롤 괴생명체? 여기 때문에 잘 안 나오는 것 같죠? 근데 제가 이길 것 같습니다. 저도 칼리스타 삼성을 찍어봤는데 별로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죠? 아, 케일. 자, 케일은 공속이 낮으면 되게 약합니다. 지금 구인 수가 없죠? 자, 케일을 거의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견제로 가지고 있는 게 좋겠죠? 구인수가 생겼습니다. 조금 애매하죠? 벨코즈를 보고 있는 분도 많기 때문에 사놓을게요. 누구보다 빠르게 8레벨을 가가지고 먼저 김으로 다 선점한 거죠? 템이 좀 애매하게 나왔습니다. 구인수에 주검을 줄 순 없잖아요. 이거는 그나마 어울리는 총검에 거학을 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템은 이런 식으로 근본적인 아이템이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얼추 맞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쇼진의 보석 건틀렛, 라바돈 그게 제일 좋겠죠. 근데 비슷하게만 들어가면 돼요. 라바돈이나 보석 건틀렛이랑 다를 게 없죠? 굉장히 셉니다. 타릭 팔고 이자 볼게요. 벨코즈 잘 나옵니다. 벨코즈가 겹쳤기 때문에 삼성을 원래는 볼 수 없지만 지금은 여유가 있는 상황이죠. 이럴 때는 벨코즈를 들고 가도 된다. 반대로 제가 피가 17, 34 이런 식으로 남았으면 벨코즈 삼성은 절대 보지 않습니다. 나머지 2성 붙이는데 돈을 쓰는 게 더 현명한 거죠. 원래는 케일을 팔고 이자를 보는 게 맞는데 케일은 견제용으로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고요. 지금 상대방도 케일을 보고 있죠? 니코 두 개 있어요. 어차피 9레벨을 가면 이제 괴생명체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누누를 팔고 이자를 볼게요. 빌드업은 빌드업일 뿐이다. 8레벨, 9레벨을 가면 4원짜리, 5원짜리 유닛들로 교체를 해주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괴생명체 주문술사 빌드업이 말도 안 되는 사기다. 지금 누누 1성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다고 이번 판이 사람들이 안 풀렸다? 절대 아니죠. 자, 벨코즈 궁 잘 들어갔어요. 이건 이겼다. 자, 10연승 할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좋아요. 자, 이 조합 기억해 두세요. 자, 이걸로만 챌린저를 찍었다는 분들이 있어요. 괴생명체 주문술사로 챌린저를 찍으신 분이 있습니다. 도저히 블루를 넘겨줄 각이 안 나오죠. 네, 그냥 대천사 먹을게요. 대천사 벨코즈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이템을 보시면 저희가 알고 있는 근본템이 안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10연승을 하면서 순위방어가 확정이 났죠? 그러니까 아이템은 얼추만 맞으면 된다. 그레이븐이면 공속이랑 피흡 쪽 아이템이 그냥 들어가면 된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벨코즈 먼저 글피엔 쪽이 집니다. 좀 끊겼죠? 자, 일단 상대 벨코즈 지능이 안 좋아요. 야, 이걸 이기네. 좋아요. 내 벨코즈 고장났네. 자, 레 사주고. 야, 여기만 죽으면 벨코즈 삼성도 볼 수가 있다. 와, 여기 엄청 셉니다. 8레벨인데 티모랑 딩고가 2성이에요. 게다가 포원에까지 있죠? 자, 용족 때문인 것 같아요. 뒤에 아예 대기하고 있네요. 근데 그걸 또 이기네. 그걸 또 이깁니다. 자, 방금 느껴졌죠? 차 주문술사가 얼마나 사기인지. 고작 레리랑 누누 워잇 같은 거 들고서 티모랑 딩거 2성을 이겼다. 게다가 상대방 9레벨이죠. 포원해가 있으니까. 자, 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9레벨을 가면 무조건 5코 2성을 들어가면 세냐? 그거 절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케일한테 구인수 같은 게 들어가지 않으면 약합니다. 케일 2성을 줘도 안 써요. 니코 좋아요. 이러면 진짜 벨코즈 3성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5원짜리 사주면서 여유가 있으니까 사실 50킵을 하면서 천천히 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자, 연승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4원짜리 전부 다 사주면서
벨코지서 가렌, 볼리비아도 사야겠죠? 자, 사실 여기서 진짜 간단하게 이기 위해서는 벨코즈 삼성을 보기보다는 오코 이성을 많이 노리는 게 좋습니다. 그것도 어떤 거 위주로 잡느냐, 워잇 같은 걸 볼리베어로 교체하고 아이번, 티모, 딩거 이 조합도 쓰면 되겠죠. 밸류가 높은 가렌, 타릭 이런 기사를 구성해주면서요. 자, 이제 슬슬 빼겠습니다. 지금 창고가 터졌죠. 가렌 페어, 자, 아이번 이성 붙었고 볼리베어도 나왔습니다. 자, 우선 딩거를 잠시만 빼줄게요. 자, 나머지 방템 가렌한테 주고 하나는 태블망은 볼리베어. 야, 진짜 지우개죠, 지우개. 무지하게 셉니다. 게다가 상대방이 삼성이 많아서 거하기 더 효과가 적용이 되고 있죠. 자, 볼리베어 사주고 라이즈 삼성은 포기. 와, 14연승이에요 자, 볼리베어 아이번을 쓸 때는 티모 딩거가 있으면 좋다. 근데 지금은 뭐 그대로 가도 1등 할 것 같습니다. 자, 탈의기성 붙었죠. 근데 이럴 때 아니면 벨코즈 같은 거 삼성 못 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티모 딩거 같은 거보다는 벨코즈 삼성을 한번 노려볼게요. 네, 일단 탈익 들어갈 자리가 없고요. 와, 여긴 진짜 볼 때마다 세다. 딩거랑 티모가 풀템이죠. 근데 9레벨에 50원을 썼는데 생각보다 5원짜리 유닛들이 잘 안 나왔습니다. 좋네요. 자,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수은장 시티를 먹을게요. 벨코즈 한 마리? 벨코즈 한 마리 남았습니다. 야, 어차피 벨코즈가 삼성이 찍히면 타 주문술사는 의미가 없겠죠? 자, 두 마리 버릴게요. 티모? 자, 티모도 사겠습니다. 자, 레리성 붙었고 벨코즈 삼성이 붙으면 주문술사가 필요 없이 그냥 다 한 방이죠? 자, 전부 다 라이즈한테 줄게요. 자, 이렇게 극후반에 왔을 때는 오코 이상이 붙을 때마다 밸류가 낮은 4 주문술사 이런 것들은 파는 겁니다. 지금 덱을 보시면 3원짜리부터 5원짜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좋습니다. 가렌이성 붙었고, 자, 이건 어차피 벨코즈만 삼성이 찍히면 1등이니까 티모를 그냥 버릴게요. 자, 여기서 일반적으로 갔다면 티모와 하이머딩거를 이성을 붙인 다음에 벨코즈 아이템을 넘겨줬습니다. 자, 원래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정석입니다. 자, 지금은 벨코즈 삼성각이 나왔으니까 티모를 판 거죠. 자, 지금 딜이 딸려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벨코즈 삼성이 안 나온다? 그럼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걸 체크해야 돼요. 상대방이 지금 딜러가 티모랑 하이머딩거잖아요. 그러면 AP 쪽 딜이 많으니까 신비술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제가 지금 체크해야 될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상대방의 딜러가 AP인지 AD인지 그리고 스태틱이나 이온 충격기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스태틱, 이온 충격기, 가렌을 쓰고 있다면 어차피 마법 정리를 깎이기 때문에 신비술사를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런 거를 후반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돌려볼게요. 긴 거 잡아주고 자, 이거 안 나오나? 이거 안 나오면 큰일 났죠? 자, 티모를 샀다가 팔겠습니다. 피가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플레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안 나왔네요. 자, 안 나오면 배치라도 신경 써야 됩니다. 자, 상대방을 보시면 가렌을 쓰지도 않고 스태틱에 이온 충격기도 없어요. 그럼 결론은 뭐다? 타이머딩거를 빼고 신비술사를 넣는 게 더 좋다. 그런 말이 되죠? 야, 딜러를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벨코즈 나왔습니다. 자, 벨코즈 입고 바로 쓰면서 킨드레드를 쓸지 하이머딩거를 쓸지 상대방을 한 번 더 보고 판단을 할게요.
야, 스태틱 이온 충격기 가렘 세 개 다 없죠? 자, 킨드레드를 쓰는 게 맞습니다. 자, 배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볼리베어를 오른쪽에 놔두면 상대방이 딜러를 왼쪽에 둘 수밖에 없어요. 좀 애매해가지고 티모랑 딩거를 따로따로 두신 거죠? 자, 이러면 제가 이겼습니다. 타이머 딩거는 볼리베어 때문에 스킬을 못 쓰고, 티모는 벨코즈한테 저격을 당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겼죠? 야, 벨코즈 삼성 찍으려다가 쉽게 1등 할 수 있는 거 2등 할 뻔했어요. 자, 이런 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황에서 삼성을 보는 게 아니라 우코 이성을 넣는 방법, 자, 그걸 기억하시면서 플레이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